안녕하세요. 영국에서 비비안 비비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기 막 이렇게 싹 보셨잖아요. 제가 영국의 아프터눈 티를 제가 오늘은 세팅을 해봤어요. 집에서.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카페 거의 1년 동안 제대로 저희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며 레스토랑이며 아무 데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실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한번 남편하고 즐겨보려고 오늘은 좀 신경 좀 써서 샌드위치도 좀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김에 여러분한테 좀 영국의 아프터눈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어요. 영국에서 이렇게 아프터눈티가 정착하게 된 거는 저기 뭐야 그 예전에 16세기에 포르투갈하고 중국하고 무역이 이렇게 교류되면서 이 홍차가 이제 이 티가 이 서유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정착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 된 거래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아프터눈티가 이렇게 특별하게 정착된 거는 포르투갈 그 캐서린 공주가 1662년에 영국의 찰스 2세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여인의 귀족 여인들이 점심 먹고 오후가 이제 나른하고 저녁까지 그 시간이 기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티를 이렇게 마시게 됐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 이제 아프터눈 티가 정착이 되는 데는 이 뭐야 도자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여름 같은데 봄부터 그 초가을까지는 이렇게 정원에서 많이 이제 또 즐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 문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동양에서 많이 문화를 받아들인 거래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정원 문화는 일본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영국에서 아프터눈 티가 그 정착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예전에 그 16세기에 이제 그분들이 귀족의 여인들이 일찌감치 이 경험의 가치를 느낀 거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이 아프터눈 티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티 문화를 즐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동네 카페라든가 다 이렇게 가면은 아프터눈 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터눈 티 하면 이제 샌드위치하고 스콘하고는 아주 항상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카롱하고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야 케이크 스탠드가 2단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1단에는 샌드위치 2단에는 이제 자잘한 케이크하고 이제 과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단을 이렇게 혹시 케이크 스탠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야 잘 집에서는 이렇게 아프터눈티 특별하게 손님 초대하지 않으면 잘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이렇게 3단 케이크가 필요하다 하면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컵을 유리 컵잔을 글라스를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좀 짧은 걸로 이렇게 두개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넓은 접시 제일 플레이트 큰거 그다음에 중간 플레이트 그다음에 제일 이렇게 사이드 플레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넣고 스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카롱이랑 자잘한 케이크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3단을 따로 안 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티를 마시기 전에 이게 초콜릿을 이렇게 아프터눈 티할때 이제 가면 플레이트에 놔져 있는데도 많아요. 레스토랑이나 그러면은 이렇게 초콜릿을 먼저 먹고 이렇게 티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티의 맛이 굉장히 또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콜릿을 조금만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티를 저도 좀 먼저 저는 밀크를 먼저 딸거든요. 그리고 티를 따는데 밀크를 먼저 딸고 이렇게 티를 딸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스코틀랜드 스타일이라고. 근데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티를 이렇게 해서 티색이 약간 붉은색이 이렇게 나오면 가장 잘 어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 같은 데나 레스토랑 좋은 데 가면 좀 립차가 좀더 비싸잖아요. 근데 립차로 많이 내놓고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티백으로 하는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블랙퍼스트 티를 많이 마셔요. 그게 아마 약간 아침 차니까 좀 스트롱해서 이제 그걸로 하나 본데 저도 블랙퍼스트 저는 뭐야 카페인 없는 걸로 요즘은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얼그레이 홍차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얼그레이 자체로 밀크 없이 마시면 향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깊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브렉퍼스트 티는 저 같은 경우는 꼭 밀크를 타거든요. 그래서 마셔볼게요. 너무 좋아요. 특히 지금 여기 시간에 3시 좀 넘었거든요. 2, 3시 이 시간대 아프는 티를 많이 하는데 요즘 막그 런던에 큰 호텔 같은데 힐튼 호텔이랑 그다음에 리치 호텔이랑 그다음에 이제 포트넘 맨션 같은 경우는 쇼핑 한국의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갖고 꼭대기 층에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가격은 그래도 좀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이렇게 1인당 넘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티한잔 샌드위치 먹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도 하는데 근데 가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우아하고 분위기도 굉장히 아름답고 자신이 좀 포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영국 여행 오시면 런던에서 그런 저기 티 문화, 아프는 티 문화를 그렇게 한번 코로나 끝나고 오신다면 즐기고 가면 굉장히 삶에 또 다른 본인의 삶의 경험의 가치를 또 거기에서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를 제가 두개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 거는 저는 큰 걸로 놨어요. 이거 샌드위치 플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위에 있는 거는 작은 거는 스콘 플레이트고요. 케이크 플레이트고. 근데 이제 스콘을 제가 나이프로 이제 이게 지금 좀 잘라졌는데 자르고요. 그 다음에 스콘을 먹을 때는 코니쉬 크림 하고요. 코니쉬 크림, 이게 코니쉬 크림이거든요. 근데 코니쉬 크림이 없으면 버터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코니쉬 크림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라스베리나 스트로베리 잼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코니쉬 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라스베리나 스트로베리 잼 발라서요. 이렇게. 손으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부셔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고 드셔도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샌드위치는 제가 다 만들었는데 위에 스콘은 제가 마크스 앤 스펜서에서 이제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는 항상 이제 어디나 가면 똑같이 나오는 게 스모크 살몬, 그 다음에 치즈 샌드위치, 그 다음에 에그 샌드위치, 그 다음에 이제 코큰버, 오이 샌드위치가 항상 밑에 이렇게 깔리고요. 그 다음에 세컨에는 이렇게 스콘이 깔리고, 위에는 이제 마카로니, 항상. 이거는 기본인가 봐요. 어디 가나 이렇게 꼭 그거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날씨도 영국이 요즘 비가 오고 그래서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그렇고 해서 오늘 남편하고 또 다른 저티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제가 쉬는 날이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거 영상 보시는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항상 또 말씀드린 건데 건강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